짧고 굵은 이니셜 T. 이게 탄생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고생도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.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. 네, 보시겠습니다.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통신의 발달. 1984년 등장한 이동전화는 국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. 당시 길거리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.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1위를 줄곧 차지하던 타워 브랜드. 하지만 그 독주도 위기를 맞았다. 2004년 010 통합과 번호 이동으로 이동통신업계들의 경쟁이 결국 무의미해진 것이다. 경쟁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수 있겠죠.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뭐 번호를 공유하게 되면 당시에 이제 굉장히 파워가 있던 011이라는 번호를 자기들 쓸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당시에는 경쟁사들의 광고 역시 그 011을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흡수하게 광고들 많이 했어요. 모두의 011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, 반면에 그건 우리 쪽에서 굉장히 아픈 일이었습니다. 이제 우리가 그런 파워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. 1위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비상대책회의에 돌입했다. 기존 브랜드 과감히 포기, 서운 브랜드가 필요했다. 팔은 어때요, 팔? 옆으로 떠서? 팔이 중국인들이 뭐 좋아하는 숫자 아니야? 이게 뭐를 입어, 그냥 팔? 팔팔하다. 야, 내 에이, 이렇게 하는 느낌이 별로 이상하지 않냐? 에이? 38 광땡. 백 어때요, 백? 백? 왜? 백. 지금 백. 트렌드예요, 그게. 백. 싱하 형한테 싱하 형. 싱하 형. 아이디어는 열린 사고에서 나온다? 원래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생각할 때에다가 막히면은 잠깐 우리가 호흡을 잠깐 가라앉고 잠깐 한 테이프 끊고 가야 돼. 레드 썬? 자, 당신은 지금 회의 중에 명상에 잠긴다. 그리고 덮인 공을이야.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계속 여러분도 같이 뛰고 두 눈을 감고 마음을 열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직원들. 회의는 지금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? 돌을 다 들어갔더니 거기 뭔가 서 있는 거야. 그리고 뭐야? 보이는 게 있지? Business End.